자, 여러분들. 자, 드디어 시작합니다. 4강 첫 경기, 오태준 선수 대 이상대 선수. 7전 4선승제로 PBA 룰로 치고요. 야, 여기다 붙이는 거거든요, 뱅킹? 여기다 붙이는 건데. 안 해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당구는 다 이제 기억의 스포츠, 몸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보는 거를 이렇게 선수들한테 시키면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보셨죠? 여기 오태준 선수가 이겼어요. 아, 재밌다, 재밌어. 자, 뽑았는데. 괜찮게 섰네요. 괜찮게 섰어요. 괜찮게 섰는데, 요거, 제가 봤을 때는 빨간 공보다는 흰 공, 이 대회전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 첫 번째 경기, 오태준 vs 이상대 선수입니다. 자, 7전 4선승제로, 치는 룰이고요. 자, 이긴 승자는 결선에 진출하는 거고, 다음 승자랑 결승전에서 붙게 되겠죠. 자, 2점 제 15점 경기입니다. 예, 40점 경기는, 40점 제는 안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빨간 공칠 수도 있는데, 요것도 되게 괜찮아요. 왜냐면 이 빨간 공은 이 키스가 있어. 키스 빼기가 어려워. 이 키스도 있고, 어퍼컷 키스도 있고. 그래서 노란 공 치죠? 자,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잘 쳤습니다. 그쵸? 이게 훨씬 더 결이 잘나 있는데, 짧다. 야, 제가 어저께 한 게임, 여기 방금 전에 한 게임 쳐봤는데, 조금 짧아졌어요. 테이블 상태가. 그리고 저는 지금 이거 완벽하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짧았어요. 자, 이 공은 빨간 공 더블을 다 장장 단을 치겠죠. 원, 자, 투, 자, 쓰리, 포, 요렇게 원, 투, 쓰리 너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1이닝 둘다 공타로 끝났습니다. 자, 오태준 선수의 간단한 프로필 다들 뭐몇번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29살이고요. PBA 랭킹 74위고요. 서울에 거주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카데미 학원 강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대 구력이 무려 12년 됐습니다. 29살인데 메탄고 출신일 거예요. 당구고등학교. 당구부가 진로사마님 10개 당구부가 있죠. 삽사비오스. 과연 양방의 결승을 저지하냐 못하냐 그게 문제다. 그렇죠. 그렇죠. 양방끼리 붙는 결승전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태준 선수가 그거를 저지를 하냐 못하냐. 그것도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29살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당구를 쳤다 그러면은 좀 늦게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그 어린 친구들에 비해서는. 저도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쳤으니까. 자, 뒤돌려치기. 짧나요? 짧나요? 자, 테이블이 조금 짧게 다닙니다. 딱 보면은. 처음부터 오태준 선수가 쳤던 공이 그런 게 짧게 빠졌다. 그러면 이 테이블은 좀 짧은 거예요. 그런 것만 딱 봐도 알수 있습니다. 테이블 상태가 어떻게 다니는지. 메탄고는 아마 3쿠션만 배울걸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자, 이 공은, 자, 뒤돌려치기 대회전을 칠 텐데, 1접구 키스를 두껍게 쳐서 치려고 하나요? 아니면 이쪽으로 이제 빼려고 하나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기가 막히다. 아, 키스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뺐다. 내 공이 하도 많이 감겨서 그렇지. 1접구에 키스 빼는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자, 왔습니다. 2점제이기 때문에 이 3뱅크샷을 치면 2점이 올라갑니다. 1점제가 아니에요. 자, 3뱅크샷 칠 텐데, 각을 재고 있죠. 여기 들어오는 라인을 잴 텐데, 빨간 공 맞으면 없을 수도 있어요. 흰 공을 먼저 맞춰야 되는데, 약 25라인 정도로 보입니다. 25라인. 출발은 50에서 뭐 45이 사이고요. 그래서 45 출발이다 그러면 20을 맞춰서, 이렇게 칠것 같습니다.
30이 맞았어요. 빨간 공 맞으면 이렇게 없을 수가 있었는데 자 키스로 들어갔어요. 자 운이 좀 따라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이렇게 득점이 성공이 되면서 풀코샷으로 땡큐 우기님 100개 땡 추삽사비우스 거는 좀 운이 많이 따라준다. 이게 이런 운이 많이 작용이 돼야 됩니다. 오태준 선수님께 화팅 음료수 부탁해요. 우기야 고마워. 전달해줄게. 자 3점째 좋습니다. 그러면서 PPP 빨간 공은 못 치고 흰 공 옆돌려치기를 치겠죠. 두께는 약 반 두께 이쪽으로 가는 두께를 잡을 거고요. 자 이거는 회전력은 1 자, 2, 3 칠 건데 약 12시 10분에서 20분 사이 정도 주고 치면 될 것 같습니다. 12시 10분에서 20분 야 빠졌어요. 빠졌어요. 자 3점으로 그쳤습니다. 남자는 산초님 500개 삽사비우스 산초용 산초용 해대표님 감사합니다. 아 뭘 감사 당구 알려줘가지고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형. 자 이거는 뒤돌려치기 빵 쳐서 당점을 내리고 있죠. 스트레이트로 간다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산초용. 앞돌려치기네. 와 죄송합니다. 와 이 공을 앞돌려치기를 초이스라는 저 자신감 대단하군. 대단해. 자 상우모건 아빠님 100개 땡 추삽사비우스 상우모건 아빠님 해커님 방송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상우모건 아버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해주시면서 남자는 산초님 330개 땡 추삽사비우스 산수형 쪼갱님 감사합니다. 네 산수형 어 뭐야 다음엔 당달령 감사합니다. 그 다음 두께형 감사합니다예요. 아, 자 앞돌려치기 원 자 투 뒤돌려치기가 아니에요. 짧게 친다는 얘기겠죠. 이 V자로만 안 빠지면 되겠죠. 어 요거는 이 힘배합이라는 거는 자 이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본다는 건데 야 너무 좋은데요. 어저께 같이 제가 한 게임 쳐갖고 개발렸잖아요. 근데 요런 게 너무 좋더라고. 요런 두께, 요런 힘배합, 요런 회전력을 쓰면서 저거를 맞춘다는 거는 굉장한 자신감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혹시나 안 맞았을 때 수비가 되는 건데 제가 조금 느낀 게 그렇게 지금 세팅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상대 선수가 어저께 뒷공이 좀 어려웠어. 보면은 이렇게 공수 조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5대0 네 유튜브 식구님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 공은 흰 공 옆돌려치기를 치면 될 텐데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날아가게 되어 있는데 요 사이로만 안 빠지면 된다. 자, 일적고 얼로 빼야 된다? 열로 빼다가는 이 키스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된다? 두껍게 쳐야 되니까 두껍게 치고 이렇게 회전력을 줄여서 치는 거예요. 줄여서. 두껍게. 이게 사실 얇게 쳐도 되고 코너로 가도 되고 더 두껍게 가도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얇게면은 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회전력을 이렇게 주고요. 한 3시에서 4시 여기 코너로 가는 두께로는 올려서 한 2시나 요 정도 주면 되고요. 열로 가는 키스로 두껍게 재면은 내가 1시 정도 12시에서 1시 사이 요 정도 주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니까 회전을 많이 주면 안 되겠죠. 자, 굿샷 좋습니다. 자, 7대 0입니다. 7대 0. 자, 결승전 칠 때는 자, 옆에 방해받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훈님 안녕하십니까? 뒤돌려치기 다이렉트로 칠 건데 1적구를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내 공이 이렇게 날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쳐야 결대로 부드럽게 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5점 치면서 8대 0. 자, 좋은데요. 후구 출발이면서 이기고 있다. 이러면 다음 세트에서는 내가 또 추구를 치잖아요. 아무래도 이 세트제 5판 3승이나 7전 4승제나 3판 2승제나 했을 경우 홀수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고 잡은 분이 아무래도 유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첫 세트를 뺏어왔다. 그러면은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 센터까지
잘 친 것 같아요. 잘 친 것 같습니다. 아, 살짝 기네요. 아까비. 자, 아직 개구를 못하고 있는 오태준 선수입니다. 자, 요거 3단 치겠죠. 약간 배팅을 이용해서 자, 1, 자, 2, 3, 아니면 4까지 이게 너무 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내려오게끔 하면은 이 입사각 반사각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공을 회전력을 줄여서 탄력으로 두께는 그렇죠. 이렇게 촘촘하게 내려오게끔 치는 게 이 3단을 잘 칠 수 있는 비결인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1적구의 두께를 너무 두꺼운 두께도 아니고 너무 얇은 두께도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1적구 두께가 여기 있었는데 1적구가 여기 맞는 두께로 날아갔습니다. 이 두께가 어떤 두께인지 한번 쳐보시면 그 두께 감이 오실 거예요. 자, 투 뱅크샷으로 가는데 자, 원, 투 이렇게 갈 건데 이게 빨간 공을 맞고 생각보다 많이 좀 튕겨야 돼요. 튕겨야 돼. 쳐서 맞고 좀 튕겨야 됩니다. 안 튕기면 이 안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지금같이 들어갔으면은 안 튕겼어. 지금 같은 각도로 가면은 안 튕겼어. 두껍게 맞으면서 내 공이 살짝은 멈춰주는 느낌으로 가야 들어갈 수 있는 공 같았어요. 네, 카르멘이 안녕하십니까. 자, 뒤돌려치기. 공이 잘 섰죠? 거의 뭐 못 맞추기가 어렵게 섰습니다. 이 적구가 워낙에 빅볼로 되어 있어서 1, 2, 3 이렇게 날아오는데 회전력은 거의 뭐 여기 12시 반 이것도 이렇게만 주고 치면 됩니다. 물론 1시도 줘도 되는데 혹시나 내 공이 혹시나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12시 반 요 정도 12시 반하고 1시하고는 그 어떻게 보면은 12시 반도 원팁, 1시도 원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세밀하게 쪼개면 12시 반하고 1시는 회전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12시 반, 1시 이런 거를 잘 생각하고 치셔야 돼요. 자, 뒤돌려치기 좋습니다. 굿샷. 자, 10대 0. 아, 아까도 쳐보고 하니까 이선재 선수가 지금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이 테이블에 대한 이해 능력도 지금 되게 잘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팔 상태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호주님 안 왔어요. 결론은 멱티였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키큰님 감사합니다. 투네이션으로 만원 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뒤돌려치기 굿샷. 나머지 몇 점이죠? 나머지 4점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서 다음 공은 어렵습니다. 후원 키크님이시죠? 적어드려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 공은 흰 공 뒤돌려치기를 치기에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공을 1, 2, 3 이렇게도 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회전력을 보아하니 이거 빵 쳐서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밀어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쳐가지고 바로 꺾이는 게 아니고 쳐서 여기서 이렇게 가야 어떻게 된다? 출발각이 길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꺾였어. 어떻게 돼요? 출발각이 짧아지잖아. 그래서 이런 공을 길게 만드는 게 저렇게 탄력을 이용하고 배팅도 이용해서 입사각을 길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저렇게 짝짝이로 거꾸로 타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세워치기를 갑니다. 자, 원, 자, 투, 쓰리, 요렇게 가는데, 이 길게 빠지는 걸 조심해야 되겠죠? 아, 이러면 길게 빠졌죠. 이게 생각보다 길게 잘 빠져요. 땡큐 노마워님, 별풍선 찾아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 마워야! 아실수. 아실수라고? 아, 잘못 샀어? 아, 실수? 뭔 실수? 얘기해봐. 왕킹 해커풍을 써놓고 뭐가 실수야? 응? 고맙다, 마워야. 아, 이번에 재밌게 쳤어? 다음 시합을 기약하자고, 마워야. 이번에 좋은 경험 했잖아. 그러면서 당구가 느는 거야.
진짜로. 그러면서 당구가 느는 거야. 근데 아쉬운 부분이 많지. 아, 내가 거기서 왜 그걸 쳤을까? 그런 거 많지. 그런 거를 복기를 하면서 점점 공이 느는 거야, 당구는. 고맙다. 다음에는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알겠니? 자, 뒤돌려치기. 어우, 와, 회전력을 빼서 뒤돌려치기 질이었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상태가? 야, 어저께 개발린 이유가 있었네, 제가. 개발린 이유가 있었어. 다음에 더 잘하면 돼, 마오야. 그래도 본선 간게 어디니? 그리고 본선에서도 1등 달리고 있었는데. 아깝다. 자, 뒤돌려치기. 이건 뭐, 맞아 있죠? 나머지 1점 남았습니다. 야. 지금 9시 시작했는데, 지금 뭐, 9시 몇 분에 시작했죠? 근데 지금 9시 진로사마님 10개 17분이거든요? 섭사비우스.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예상하거든요? 대단한 선수들과 같이 경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노마왈. 아, 저걸 먼저 했었다고? 대단한 선수. 아, 다시 한번 해, 마오야. 다시 한번. 그럼 되잖아. 자, 뒤돌려치기. 회전력 거의, 야, 한, 반팁, 나머지 인제 1점이네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야, 6이닝 만에 15점. 에버리지 2.5를 치면서 첫 번째 세트 이상대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2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 바로 그냥 15대 1로 그냥 이겨버렸네요. 대단합니다. 어저께 제가 개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멋있군. 자, 바로 시작합니다. 요거 아까 전에 요거 이거 분명히 아까 전에 태준이가 이거 쳐가지고 잘 쳤는데 짧게 빠졌단 말이에요. 요거 그냥 편하게 들어갔던 상태였으면은 요거 이상대 씨도 봐봐요. 키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공이. 그래서 웬만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공으로 지금 같은 배열에서 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잘친거 같은데 짧게 빠지니까 아, 저거 치면 짧게 빠지는구나 하고 초이스가 바뀐 거예요. 당구가 그렇습니다. 자, 비껴치기. 자, 원, 투, 쓰리. 요렇게. 자, 임팩트를 좀 세게 할 거면은 스피드가 조금 붙으면 좋고요. 천천히 칠 거면 회전력을 조금 줄이고. 자, 셌습니다. 저것 좀 해줘. 자,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자, 이 공은 땡큐 일사님 10개 삽사비우스. 이상대 선수 이름 가려졌어. 알고 있습니다, 형님. 별풍선 10개 봐달라고 그랬어요. 자, 흰공 바운딩이죠. 되돌아오기. 원, 투, 쓰리. 요렇게 칠라고 하겠죠. 자, 원, 투. 아, 뒤로. Unbelievable. 대단하군. 굉장히 대단합니다. 와, 나이스. 좋습니다. 좋아요. 너무 잘 칩니다. 너무 잘 쳐요. 자, 이 공은 요거 뭐 보이면은 약간 조금 탄력을 실어서 원, 투, 자, 쓰리 요렇게 날아가겠죠. 약간 배팅이 들어갈 겁니다. 배팅이 안 들어가서 치면은 짧게 빠지니까 요렇게 배팅이 들어가서 야, 지린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상대 선수 요렇게 잘 치는 선수였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치지 몰랐어요. 좋습니다. 자, 빨간 공 뒤돌려치기 칠 텐데. 자, 원. 자, 회전력이 거의 마이너스 느낌이 들어가서 쳐야 될 공이에요, 이런 공은요. 마이너스가 안 들어가면 이각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이너스 지금 한 반팁 정도 들어갔잖아요, 지금 오른쪽으로. 그러면서 부드럽게 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회전력은 지금 약간 12시 한 역회전으로 한 10분, 20분 요 정도 줬는데, 저기서 내가 임팩트량을 조금만 더 탄력 있게 치면은 지금처럼 빠지는 거를 좀더 짧게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역회전, 지금 같은 임팩트량의 역회전을 조금 더 이용해도 되고, 그게 이제 내 연습량에 의해서, 아, 나는 요 정도 역회전에 요 정도 임팩트량이면 가는구나. 이렇게 연습들을 많이 합니다, 선수분들은. 자, 좋아요. 1점. 아, 저는 지면은 상대방 선수를 미워하지 않고 찬양하는 대인이라고. 왜 미워해? 왜 미워해? 미워할 게 뭐가 있어? 자, 더블. 거의 맞아 있죠, 이거? 빠질 데가 거의 없죠. 근데 어저께는 진짜로 제가 저의 다른 모습을 한번 또 느꼈어. 왜 열받지 않고 왜 이렇게 마음이 평온했던 건지 졌는데. 근데 너무 개발리니까 그런 마음이 비워졌나 봐요. 생각해보면은. 너무 개발리고 있으니까 마음이 비워진 것 같습니다. 자, 더블. 더블. 1접구 키스. 이거 얇게 치면 이거 키스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쪽으로 오는 순간 이게 키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서 그 오늘 게임 시작하고 처음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뒤돌려 치기 편하게 나오겠죠. 떨어지는 라인이 여기 아니에요. 여기도 아닐 수도 있어요. 요 정도는 떨어뜨려야 됩니다. 어차피 슬로우로 칠 거니까 여기 20 정도를 떨어뜨리는 라인으로 그런 힘 배합으로 치는 게 좋아요. 여기 20 정도. 오, 키스 났어. 보셨죠? 그러니까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저점자분들이 이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이런 게 어딜 떨어뜨려야 될지. 그게 왜 그러냐면 세게 치다 보니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가 그냥 내 공 수구의 모양, 이런 모양만 보고 치니까 3쿠션 지점을 어디를 잡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 어떤 형태에서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형태에서는 또 여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우, 좋습니다. 깔끔하게 뒤돌려치기 대회전 굿샷. 자, 이러면서 빈쿠션 치기가 쓰냐 안 쓰냐, 이게 셋복이에요. 딱 쳤는데 빈쿠션 치기가 섰잖아, 빵꾸가. 이게 셋복이라니까. 그냥 서비스 뜬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맞으면 뒤통수한테 빡 칠게요, 여러분. 안 맞으면 진짜로. 태준아, 야, 너 왜 그러니? 너 너무 임팩트 없이 친 거 아니니? 너 아니면 너 뭔가 뭐 잘못 생각하고 친 거 아니니? 아, 아파! 휴삽사비우스. 아! 오태 화이팅, 정신 차려. 아, 아파! 아, 야, 거기서 그걸 맞으면 어떡해? 세게 쳤어요, 세게 쳤어. 아, 아, 난 진짜 맞아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거기다가 왼손. 야, 자, 투뱅크샷. 아, 자, 우승 상금 300만원, 준우승 상금 100만원입니다 자, 옆 돌려치기. 왼쪽으로 칠 수도 있죠. 왼쪽으로 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칠 수도 있죠. 자, 왼손을 왼쪽으로 치는데 이제 여기서 오다가 이 키스인데, 이 키스가 조금 있는 공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껍게, 확실히 두껍게 치면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저게 이제 두껍게 치면서 내 공의 회전력을 줄여서 친 공이거든요. 그래서 두껍게 치면서 회전까지 줘버리면 무조건 길어요. 그래서 당점을 낮춰서 두껍게 치면서 내 공을 짧게 만드는 모양. 그렇게 치는 겁니다. 자, 뒤돌려치기 1접구 키스 열로 빠진다. 내 공은 뭐 슬로우로 칠 수도 있고 세게 쳐서 칠 수도 있고 양방으로도 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굿샷. 낭만알리님 마흔개 삽사비우스. 뒤통수 아픈 해커님 긁고 웃고 있을 쪼갱님을 위해. 네, 낭만 할리님 감사합니다. 예, 할리데이를 타고 다니시는 우리 낭만 할리님. 할리데이는 낭만이죠. 감수성으로 타는 거죠. 자,
옆돌려치기 왼쪽으로 치네요. 여기 생각보다 요 정도까지는 들어와서 원, 투, 쓰리 이렇게 날라옵니다. 이게 의외로 짧게 빠지는 걸 방지해야 돼. 의외로 짧게 빠지 이렇게 짧게 빠지는 거 짧게 빠질 뻔했잖아요. 요런 테이블에서는 요렇게 요런 테이블이란 건 뭐냐면 회전력이 라스트에 잘 안 먹어서 지금 같은 각이 오히려 길게 저점자들은 길게 빠지거든요. 잘 묻혀갖고 근데 저점 고점자들은 저런 거를 길게 뺄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넘어갈까 왜냐면 회전력을 잘 조절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저렇게 짧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 공은 왼쪽 회전 주는 게 요렇게 원, 자, 투, 쓰리 이렇게 칩니다. 원, 잘 친 듯. 태준아, 멋있다. 야, 잘 친다, 태준아. 굿샷. 자, 이번 이닝에는, 이번 세트에는 태준이가 잘 치고 있어요. 자, 이 공은, 자, 그렇죠. 비켜치기 하는 거죠. 아까 전에 비슷한, 아까 전에는 앞돌려치기로, 세워치기로 짧게 빠졌는데, 이번에는 비켜치기로, 세워치기. 아, 이번에 넘어갔네. 이번 넘어갔어. 이렇게 넘어갔어. 자, 4이닝 9대입니다. 자, 이 공은 흰 공 비껴치기. 아, 3이닝 9대입니다. 3이닝. 1이닝은 넘어갔으니까 그냥 턴이 노란 공으로. 자, 1, 자, 2, 자, 3. 요렇게 칠 텐데. 자, 요거는 슬로우로 칠 겁니다. 슬로우로. 슬로우로 치기 때문에 1적구의 두께를 아마 한 요 정도로 보내면서 치지 않을까. 요 정도로. 생각보다 조금 두꺼웠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두께가. 더 두껍게 치든가. 이게 이제 더 두껍게 치면은 좀 밀리고, 얇게 치면은 얇은 대로 각이 형성이 되고. 근데 그 중간 정도의 두께면은 저렇게 이제 길게 빠지죠. BTA 화이팅님. 아, BTA. 그 BTA가 그 아카데미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BTA 아카데미님 감사합니다. 자, 뒤돌려치기 잘 친 듯. 굿. BTA님. 방탄 뭐죠? 방탄 아저씨. 자, 이 공은 자 비껴치기 짧게 칠 겁니다. 이렇게 거의 맞아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 회전 다 주고 진짜 재수없게 나미나미로만 이렇게 안 빠지면 되는데 거의 빠질 일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회전력이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서가지고 득점이 되죠. 자, 좋습니다. 이 공 뒤돌 앞돌 다 있는데 뒤돌을 얇게 칠 수도 있고 붙여놓고 갈 수도 있고 근데 거의 웬만하면은 이거 앞돌로 갑니다. 두께 8분의 3 정도 두께 맞추고 원, 투 회전력 많이 살려서 이렇게 치죠. 원, 투, 굿. 나머지 잘 맞았다. 이렇게 맞아주면 잘 맞은 거예요. 나머지 3점. 자, 뒤돌려치기. 이거 어떻게 친다? 1적구 먼저 보낸다? 늦게 보낸다? 1적구가 먼저 간다? 내공이 먼저 간다? 선택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칠 것 같아요. 그거 치나? 앞돌려치기 가능하죠. 왼손잡이니까. 자, 앞돌려치기 원. 생각보다 요 정도, 30 정도는 맞춰줘서 이렇게 칠 건데. 원, 좋습니다. 굿. 맞아 있네, 태준이.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PPP. 거의 뭐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2점 남았는데. 15,000원 삽사비우스. 뭐 이거 1적구 진로를 보면 원, 5,000원 나연아님 음료수 1만 원. 뭐 이쪽에 쓸 거예요. 그리고 내공은 맞춰서 뭐 조금 세게 치긴 했는데 이렇게 뒤로 맞춰서 이런 포지션이 나올 거고. 자, 나머지 1점입니다. 예. 당생당사님,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나야나야 음료수요?
아, 이거 조금 세게 친것 같아, 태준아. 굳이 이렇게 세게 안 쳤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1접구 포지션이. 괜히, 그러니까 이런 게 완전 맞아 있었는데, 조금, 태준이가 조금 센게 있긴 있어. 자, 끌어치기입니다. 야, 이거 1접구가 1, 2, 요렇게 날아갈 때 내공 따라갈 거예요. 자, 봐보세요. 자, 저렇게 날아갈 때, 와, 키스다. 야, 되겠다, 이거. 아, 아깝이. 자, 나머지 1점. 이 PBA 룰에서는요, 여러분, 나머지 1점을 남기면 안 돼요. 2점제이기 때문에 진짜 한 큐에 상대방이 끝내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 1세트는 15대 1인가로 끝난 것 같은데요. 이상대 선수가 이겼어요. 자, 요공. 얍! 굿샷. 자, 아프리카 유튜브 시크림들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유튜브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원, 자, 투, 쓰리. 저 사이로 맞을지 뒤로 갈지 보겠습니다. 다이렉트네요. 굿. 나이스. 자, 회전 좋았습니다. 자, 2점 치면서 공이 열렸어요. 좋아요. 왼쪽으로 두툼하게 치겠죠. 떨어지를 라인 여기 잡고요. 자, 살짝 두툼하게 쳐서 원, 자, 투, 투, 쓰리 칠 건데 1접구의 두께는 거의 8분의 6 정도, 8분의 5에서 8분의 6 정도 두께를 맞추면 요 각도 형성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같은 힘 배합에. 근데 저것보다 더 임팩트가 세면은 이 밀리는 느낌, 이 눌러서 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눌리는 각도가 잘안 생겨요. 세게 치면은. 이 뒤쪽 가서 생기기 때문에 그럼 깊숙이 들어가요. 근데 깊숙이 박아야 될땐또 그렇게 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임팩트 양이 세면 안 되니까, 여기 앞에서 눌려야 되니까, 지금 기울기에서는 저렇게 부드럽게 치셔야 됩니다. 네, 축구선수 아빠님. 자, 뒤돌려치기 떨어지는 라인 20 정도 떨어지고요. 키스 만나면 키스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1점 남은 오태준 선수한테 넘어갔는데 옆 돌려치기 아니면 비껴치기 아니면 앞 돌려치기 칠것 같습니다. 비껴치기 칠수 있는데 그거 거의 안 치겠죠. 제 회전력 자체가 앞 돌려치기인지 옆 돌려치기인지 보겠습니다. 땡큐 노가다킹님 100개 땡큐 옆 돌려치기인 것 삽사비우스. 같아요. 방송 너무 재밌어서 좋아요 두번 눌렀어요 해커짱. 굿샷. 나이스. 태준이 좋다. 자, 2세트 15대5로 오태준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세트 스코어 1대1 균형을 맞췄습니다. 잠시 후 3분 휴식 갖고 3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